예, 안녕하세요. 뜨거운 피감독 천명만입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예, 재밌게 보셨으면 나와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용의정원 같은 최부장입니다. 한눈에 몇 프로 됐는지 알 정도로 적게 오셨지만 적게 오셔서 더 지금 같아서 감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일송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미나타 맡았습니다. 용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소중합니다. 이렇게 뜨거운 비 선택하고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택진 옆에 맡은 주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뜨거운 비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공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희수의 향기한 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주 소수정예로 이렇게 예전에 한 10년 넘었네요. 바람이라는 영화 무대 인사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그 무대 인사도 하고 이랬거든요. 정말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대 인사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관객분들이 꽉 차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후에 이제 또 입소문 나면서 또 재개봉을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영화도 그 영화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시국이 또 워낙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극장 자체에 관객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많이들 오실려나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시기에 더군다나 이 시기에 더욱더 이 관객 한분한 분이 참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는 그냥 뭐 어떤 건달 영화, 뭐 어떤 조폭 영화 그걸로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, 사실. 그 안에 어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분상이라든지 또그 안에 담고 있는 영화적 언어들이 분명히 또 있는 영화입니다. 그렇게 또 접근을 해주시면 또 남다른 어떤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좋은 글 인터넷에 많이 써주시고 응원글 써주시면 또 힘내서 또더 좋은 연기,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예. 전문가 배우분들 손에 쥐고 계신 포스터에 사인을 다 담았는데요. 관객분들께 선물로 전달드리고 저희는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주세요. 드릴까요? 또 재미있습니다. 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섯 분의 사인이 모두 담긴 큰 키의 포스터입니다. 네, 저 위에 계신 분께 그러니까 타임이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사하고 퇴장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영화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